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시스템, 뭐 삼각형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물리법칙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변환을 시켰을 때 처음과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이제 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불변성하고 같은 얘기이고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칭성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존 법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예로 지금 우리가 운동량과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 자연의 기본 법칙이 장소에 따라 다르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은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언급을 하지 않는 거긴 하지만 장소에 따라서 물리 법칙이 전부 다 동일할 거다, 변하지 않고 동일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대칭성에 의해서 사실 이제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래는 이제 질량하고 속도하고를 곱한 뭐 그런 양인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이런 거는 특별히 뭐 몰라도 괜찮고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관상의 법칙하고 비슷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물체 하나만 있으면 이게 별게 아닌데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재밌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 당구공들이 이렇게 다섯 개가 쭉 일렬로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당구공 하나가 더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충돌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해본 사람들은 곧 알겠지만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오면 네 개는 사실은 가만히 있고 이 마지막 것만 이렇게 튀어나가죠. 이런 것이 사실은 운동량 보존의 예라고 할수 있어요.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면으로 맞았으면 얘네들이 정말로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을 텐데 이제 약간 빗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들어온 만큼 그러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운동하고 있는 양뭐 이런 거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량이 큰 거고 그다음에 어떤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면 또 운동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나갈 때 밖에 나중에도 그만큼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운동량 보존이라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또는 이걸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큰 물고기하고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 작은 물고기가 와가지고 저절로 스스로 큰 물고기에 먹히고 있는데 이 작은 물고기와 큰 물고기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 처음에 큰 물고기가 이렇게 정지해 있었죠. 근데 작은 물고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왔는데 큰 물고기는 사실은 이렇게 뒤로 천천히 물러나게 된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큰 물고기가 와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큰 물고기의 속도는 거의 크게 변하지 않고 나중에도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작은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작아서 이제 걔가 큰 물고기에 와봐야 전체적으로 큰 물고기가 그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반면에 큰 물고기가 왔을 때는 큰 물고기가 그 운동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가 더해져 봐야 이제 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어떤 걸 상상해도 되냐면 예를 들어서 트럭하고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트럭하고 오토바이하고 충돌을 하면 트럭은 사실은 거의 꿈쩍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뭐그 찌그러지거나 뭐 그런 일 없이 그냥 가는 길을 제대로 가고 오토바이가 왔다가 그냥 저 멀리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운동량 보존의 한 가지 예라고 할수 있죠. 원래 큰 그러니까 트럭이 가지고 있는 그큰 운동량이 오토바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운동량에 비해서 워낙 크기 때문에 변해봐야 이제 그큰 트럭의 운동량은 이제 크게 변하지 않고 오토바이가 이제 크게 속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또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추가 이렇게 다섯 개가 매달려 있어요. 이거 우리가 뉴턴의 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렇게 들었다가 얘를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당구공하고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가 와가지고 여기 충돌을 하면 딱 그만큼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나가게 돼요. 반면에 내가 예를 들어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놓으면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나가게 되죠. 또한 내가 이걸 세 개를 들어가지고 놓으면 그럼 아까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고 두 개가 들어오면 또 두 개가 나가는데 세 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쪽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죠. 뭐 말이 잘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세 개가 와가지고 충돌을 하면 나갈 때도 역시 세 개가 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개가 이렇게 네 개를 들었다 놓으면 이렇게 네 개가 또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움직이는 그거하고 나중에 움직이는 거하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보존된다 이런 것이 운동량 보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보존에 관계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걸어 다니죠. 잘 걸어 다니는데 사실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땀과의 마찰력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얼음 위를 걸어 다닌다, 정말 미끄러운 얼음 위를 걸어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걸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맴돌 뿐이죠. 미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바닥을 밀어봐야 바닥과 신발 사이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헛돌 뿐이잖아요. 그냥 바닥이, 그러니까 우리 신발이 헛돌 뿐인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땅을 밀고 그럼 땅이 우리를 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지구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지구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정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정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운동량이 0인 거예요. 모든 것이 정지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지구를 약간 뒤로 미는 거죠. 지구를 약간 뒤로 밀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지구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땅바닥을 이렇게 밀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건데 그때 그럼 지구가 정말로 꿈쩍도 하지 않느냐? 그럼 그런 게 아니고 지구가 사실은 약간 뒤로 움직여요. 우리가 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구가 그래서 아주 약간 움직이는 그만큼 사실은 이 지구가 사람을 밀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가 뒤로 밀려나가는 거하고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하고 이 두 개의 운동량, 그러니까 지구가 뒤로 밀려가니까 이제 지구가 뒤로 가는 이런 운동량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요 사람의 운동량이 또 생긴 건데 요게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운동량을 합쳐보면 사실은 처음하고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다 그러면 그 나중에도 이제 운동량이 0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그 뭐 작용 반작용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작용 반작용이 그거에 의해서 사실 운동량 보존이 일어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는 아주 조금 이렇게 천천히 뒤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움직이는 거고 근데 지구는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물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움직여도 운동량이 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은 이제 지구에 비해서 한참 가볍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일종의 운동량 보존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는 뭐 이렇게 바닥을 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비행기가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이제 공중에 떠서 앞으로 가는 거는 운동량이 비행기만 놓고 보면 운동량이 점점 커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초기 상태. 그런데 사실은 그럼 운동량이 보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비행기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공기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 엔진에 의해서 뒤로 공기를 아주 빠른 속도로 내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운동량 보존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뒤로 밀려나고 그다음에 그만큼 비행기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장소에 관계없이 물리 법칙이 같다고 하는 그런 대칭성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행기는 이제 주변에 있는 공기를 모아서 이렇게 뒤로 내뿜고 그만 그거 반작용으로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간다고 할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 또 우리가 로켓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얼마 후에 뭐 나로를 다시 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로켓은 또 어떻게 우주 공간을 날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주 공간은 공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공기를 모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이제 로켓이 앞으로 가고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요. 근데 어쨌든 로켓은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로켓이 뭔가 가기 위해서는 뒤로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살을 떼어가지고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로켓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로켓 보면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쏘아 올린다고 하는 나로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로켓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로켓을 발사를 하면 이게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가면 이것들을 다 떼어내잖아요.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갈때 보면 점점점 이게 작아져요. 최종적으로는 맨 끝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붙어 있는 요거 하나 정도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얘네들은 뭐냐? 그럼 얘네들은 다 연료예요. 연료를 뒤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내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료가 뒤로 나가는 그거 때문에 얘가 이제 앞으로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은 필연적으로 처음 그 형체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운동량 보존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요만큼 이 거대한 덩어리가 이 땅바닥으로 계속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얘가 우주 공간으로 멀리까지 갈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돼서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그냥 겨우 구명보트에 타고 이렇게 있었다. 뭐 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둥둥 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꼼짝도 할수 없어요. 그 안에서 뭐 무슨 짓을 하든 관계없이. 왜냐면 그 배가 처음에 정지했었다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정지,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정지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는 거죠. 그럼 적어도 최소한 그 아주 약간만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공상 영화 같은 거를 보면, 그러니까 우주에서 무슨 벌어지는 일 그런 걸 다룬 영화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주선이 이제 뭐 우주 공간을 여행하다가 뭐좀 고장 났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안에 타고 있는 우주인이 우주 비행사가 고치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뭐 우주 미아가 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우주선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우주 비행사가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막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무슨 밀어낼 공기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자기가 뭔가 몸에 지니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운동량 보존이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리 법칙이 세상 모든 곳에 대해서 동등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칭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로켓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뭐 재미삼아, 이건 뭐꽤 오래전에 일본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방송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물로켓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로켓 같은 거뭐 실험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물로켓을 이렇게 사람이 등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물로켓의 원리도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물을 밑으로 뒤로 내뿜고 그 반작용을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블루켓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도 그 물이 이제 뒤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일본 다운 방송.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그 보존 법칙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뇌토의 정리에 의하면 대칭성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보존 법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운동량 보존의 경우에는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구로 돌아오고 싶으면 그 돌아오는 거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그 연료를 남겨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구 반대쪽으로 내뿜고 그럼 지구로 돌아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보존 법칙으로는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장소에 관계없이 물리 법칙이 동등하다 이런 대칭성에서부터 운동량 보존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거였으니까 아까는 이번에 시간에 대한 걸로 바꿔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의 기본 법칙이 시간에 따라 다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막 물리 법칙이 달라진다. 세상을 우주의 법칙이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실험을 한 거하고 오늘 실험을 한 거하고가 결과가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어제 법칙은 오늘하고 만약에 다르다면 어제 그 나온 실험 결과하고 오늘 지금 해가지고 나온 실험 결과가 같을 이유가 없는 거죠. 법칙이 막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누군가가 뭐 어떤 실험을 했다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면 그게 옳은지 틀린지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험을 검증한다고 하는 거는 그때 옛날에 했던 실험과 지금 하는 그 실험이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법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 실험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검증이 가능한 그런 학문이 되는 이유는 기본 법칙에 따라서 기본 법칙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 할 때 학문이 성립한다고 할 때 그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없으면 아예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냐면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당연해가지고 우리는 전혀 평상시에 의심하지 않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진짜 당연한 건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럴 이유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오늘 이런 거 정도는 뭐 당연히 안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예를 들면 1억 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1억 년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정말 법칙이 안 바뀌었을까 이런 거 좀 의심스럽잖아요. 1억 년 전에는 예를 들면 막 공룡이 지구에 막 그 살던 시절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정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가 좀 의심스럽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주가 탄생하던 때가 이제 뭐 137억 년 전인데 그 우주가 탄생하던 그 엄청난 그 일이 벌어지던 그런 시절하고 지금하고 또 정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게 뭔가 좀 꼭 그런 완전히 그냥 그래야만 될 것처럼 보이진 않고 사실은 이것도 특별히 우리가 뭐 언급은 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쓰고 있긴 하지만 막 우리가 시야를 확대해서 정말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정말 너무나 정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바로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실제 다양한 관측을 통해서 지금까지 법칙이 바뀌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관측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믿고 쓰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시간에 따라서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대칭성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뇌토의 정리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건데 이건 뭐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는지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대칭성에서부터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온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런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치 공간에서의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시간
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실험을 할 때 동쪽을 바라보고 하는 실험하고, 예를 들면 남쪽을 바라보고 하는 실험하고, 이게 뭐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지구에서는 동서남북이 구별이 되죠. 지구에서는 해는 동쪽에서 뜨고, 그 다음에 북쪽은 우리한테는 이제 추운 데고, 남쪽은 좀 따뜻한 데고, 뭐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이 구별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건 지구에서나 그런 거고, 이제 우주 전체 스케일을 놓고 보면 사실은 동서남북이 구별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우주 공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해가 뜨는 쪽이 동쪽도 아니잖아요. 뭐 지구에서나 그게 동쪽인 거지. 그 다음에 북쪽이라고 하는 것도 뭐 지구의 북극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북극 얘기를 하고, 뭐 북극성이 있는 방향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북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주에 그냥 우주 공간에 둥둥 떠가지고 보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뭐 이런 것도 구분이 없잖아요.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지금 우리는 아래쪽이 아래쪽 위쪽 이런 걸 구분하는 거지, 우주 공간에서 뭐 잡아당기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계 그림을 그릴 때 사실 태양이 있고, 이제 보통은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평평하게 그려요. 이렇게 수평으로. 근데 태양계를 꼭 수평으로 그려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우주공간에서 뭐 수평이고 수직이고 이런 뭐 방향 구분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건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건, 여기 뒤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건 좀 삐딱하게 그리건, 이건 사람이 그냥 우주공간에서 약간 고개를 돌리면 그냥 삐딱하게 보이고 뭐 수평으로 보이고 이런 것일 뿐이죠. 이게 뭐 아무런 차이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 이것도 이런 이제 회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관측한 결과가 이걸 이제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믿고 쓰는 그런 대칭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의해서 어떤 보존 법칙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이런 보존 법칙이 있어요. 가군동량은 뭐 수학적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게 뭐 뭔 얘기는 전혀 몰라도 괜찮은 얘기고, 그냥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이 팔을 오므리느냐 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회전하는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팔을 이 사람이 처음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가 팔을 펴면, 쭉 벌리면 이게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팔을 오므리면 이게 빨리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방향에 따라서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꽤 경험을 많이 했을 텐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보면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에 대한 예를 보자면, 이제 발레리나가 발레를 할 때, 이게 뭐 기본적인 발레 그 동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때 이 회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팔다리를 벌려요. 이렇게 쭉 편 상태에서 회전을 시작하는데, 막상 회전을 할 때 보면 이제 오므리게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오므리면 빨리 회전을 하게 돼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가군동량 보존을 이용한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 스핀을 하는데, 스핀할 때도 보면 처음에 돌 때 보면 팔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돌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걸 점점 좀 안쪽으로 모으게 되죠. 모으면 갈수록 회전이 빠르게 돼요. 천천히 돌다가 점점 모으죠. 그러면 회전이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가 다시 멈추고 싶으면 이제 다시 펴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가군동량 보존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물론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좀 유명해지기 전에 일본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인데요. 무슨 인형을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안으로 모으면 점점 빠르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비록 물리학 뭐 가군동량 보존 이런 거는 모를지 몰라도, 이제 몸으로
이미 이런 것들을 다 터득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보일 텐데요. 이제 자전거 바퀴예요. 자전거 바퀴인데 이걸 이 사람이 돌려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이분 서울대 교수님인데 이분한테 이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자전거 바퀴를 어떻게 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교수님이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이걸 이쪽으로 하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거꾸로 바퀴를 잡으면 반대로 회전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회전하려는 경향을 어떤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것이 가근동량 보존인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 이건 더 신기한 건데 아까처럼 이 자전거 바퀴를 회전시켜가지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는 건데 여기다 무슨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 고정시켜서 끼워놓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다 살짝 얹어놓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자전거 바퀴가 당연히 밑으로 굴러 떨어져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고 얘가 위에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밑으로 그냥 떨어져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냥 여기에 살짝 걸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이렇게 그 돌 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 방향으로 가근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건데 얘가 중력이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잡아당긴다고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그럼 도는 방향이 바뀌게 되잖아요. 도는 방향이 바뀌면 그게 아까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가근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동량을 그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수평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얘가 굴러 떨어지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남아있어요. 대신에 이게 아주 천천히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이게 천천히 이렇게 옆으로 회전하고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무시무시한 태풍, 뭐 회오리 바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토네이도라고 부르는 그 이제 회오리 바람이 처음에 형성되기 시작할 때예요.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이제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공기가 어느 한 곳으로 모여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공기들이 이렇게 그 어느 한 곳으로 중심으로 모여들 때는 아주 천천히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모여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을 오므리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던 그런 공기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들면서 걔네들 회전이 굉장히 빠르게 돼요.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회전을 하는 이런 이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집이며 뭐며 이런 걸 다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근동량 보존에 의해서 일어나는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향에 따라서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대칭성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가근동량 보존을 설명하는데 왜 팔 길이를 쓰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려면 좀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수학적인 정의는 가근동량에 여기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근동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수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물리적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려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렛대하고 같은 거예요. 지렛대 원리하고. 그러니까 지렛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뢰를 쓸 때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우리가 들어 올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렛대가 길면 길수록 얘를 우리가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죠.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거든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얘는 사실은 꽤 먼 거리를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얘는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게 변하는 것만큼 얘가 이제 조금만 변하면 되는 건데 얘는 무겁고 얘는 우리가 힘을 조금밖에 안 드리는 거니까 얘는 이제 가벼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힘과 움직이는 이 거리, 이거의 곱이
여기서의 힘과 이 거리의 곱하고 사실은 같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렛대 원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가근동량 보존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문을 열 때도 보면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경첩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문을 여기 손잡이를 잡아당기는데 이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이렇게 열면 이게 문을 쉽게 열 수 있지만 여기 끝에 있는 거를 막 잡아가지고 열려고 하면 잘 안 열리잖아요. 이렇게 밀려고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가근동량 보존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차 운동에서 그러니까 그 자전거 바퀴에서 그러니까 얘를 이 자전거 바퀴를 여기다가 이제 얘를 여기다 올려놓을 때 바퀴를 돌리지 않고 그냥 여기다 얹어놓으면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죠. 굴러 떨어지는데 얘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여기다 얹어놓으면 얘가 이제 이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쪽으로 천천히 돌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 이렇게 수평인 걸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이 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는 거를 이게 이제 사실은 가근동량이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축이 그대로 이 수평인 채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존된다는 게 어떤 한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게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를 그래서 이제 막는 거예요. 예, 예. 그 사실 그 축 방향이 가근동량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건 이제 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더 그 복잡한 정말 그러니까 일반 물리 같은 걸 배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막연히 그 느낌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퀴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빠르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것이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속도가 느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더 이상 이게 일정하게 유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떨어질락 말락하면서 돌다가 결국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팽이를 돌려보면 알겠지만 팽이를 돌려보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꼿꼿하게 잘 서가지고 돌잖아요. 근데 얘가 떨어질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찰력에서 점점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럴 때 보면 팽이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픽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쓰러질락 말락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기울어졌다 다시 일어섰다 이런 걸 되풀이하다가 결국 쓰러지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이거와 같은 얘기예요. 예, 그 질문 이제 세차 운동이라는 게 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냐는 건데, 예, 그러니까 축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가근동량을 유지한다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우 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왼쪽과 오른쪽을 바꾸는 거고, 이제 이건 사실은 거울에 비추면 거울에서 그 좌우 대칭이 바뀌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거울 대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대칭성을 여러분들이 대칭성에서 맨 처음 배우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배우는 그런 익숙한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끔 어떤 영화를 보면 무슨 장면이 있냐면 방 안에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다가 사실 카메라가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면 사실 처음에 보여주는 모습이 그게 이제 실제 방 안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 이제 그 거울 경계면이 보이고 그다음에 더 돌리면 이제 실제 거울의 모습이 보이게 그러니까 방 안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거울에 비춘 모습을 처음에 이렇게 영화 속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거울에 비춘 모습인지 아니면 실제 모습인지를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그 거울 안에 무슨 글씨가 써 있고 하면 이제 글씨가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게 뭐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네라고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게 진짜 거울 속의 모습인지 실제 모습인지 우리가 구별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실제 모습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근본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똑같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보는 그 주변에 보는 그 많은 그 것들이 자연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것들이 이제 대칭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동물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나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좌우가 대칭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위치에 따라서 혹은 시간에 따라서 혹은 방향에 따라서 물리법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도 역시 물리법칙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이런 좌우대칭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이제 뭐 인도의 그 유명한 그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이제 왕궁이잖아요. 이게 또 보면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기 이제 연못이 있어가지고 위아래도 대칭이죠. 이런 이제 굉장히 대칭적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그 우리나라의 불국사예요. 불국사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절을 갈 때 이제 우리는 밑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기 때문에 이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게 정말 뭐 대칭인지 뭔지 이런 거 별 생각 없이 가는데, 근데 이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게 설계할 때 정말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멋있게 설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물론 이건 정확하게 대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부탑과 석가탑이 다르죠. 그래서 이건 아주 약간 대칭성을 이제 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건축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면 얘는 좌우 대칭이 아니죠. 여기하고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다르잖아요.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좀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죠. 인간은 뭔가 좌우대칭에 좀 더 좌우대칭이 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도록 진화가 된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자연의 근본 법칙이 뭔가 좌우의 대칭일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람이 좌우대칭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얼굴은 이제 좌우대칭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면 엄밀하게는 좌우대칭은 아니죠. 약간 사람들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이런 거 장난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사진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왼쪽만 붙여놓거나 오른쪽만 붙여놓거나 해서 이 사람이 얼굴이 얼마나 좌우대칭인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도 이걸 잘라가지고 왼쪽만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붙이거나 오른쪽만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뭐 다 비슷해 보이지만 잘 보면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람 얼굴이 뭐 일단 이제 그 대강 좌우대칭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완벽한 건 아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정도에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좌우대칭이 그래도 좌우대칭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결정적으로 사람의 심장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죠. 이렇게 물론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오른쪽에 심장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심장이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좌우대칭이 깨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거울에 비춘, 만약에 우리 이제 이 거울이 우리 사람 내부까지 이렇게 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거울에 비춘 모습과 그냥 진짜 모습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심장의 위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사람의 심장은 하필이면 왼쪽에 있을까?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하고 다르잖아요. 왼손잡이가 적죠. 뭐 10% 15%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많을까? 겉보기에는 왼손과 오른손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사람이 완벽하게 좌우대칭인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진다는 이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식탁이 있고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의자들이 있고 여기 이제 접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경험을 종종 해봤을 텐데, 여기서 이제 네 명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물컵을 집어야죠. 근데 물컵을 딱 집을 때 약간 이렇게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걸 왼쪽 걸 집어야 되는지 오른쪽 걸 집어야 되는지 눈치를 잘 봐야죠. 눈치를 잘못 봐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걸 싹 집었는데 또 옆에서 눈치 보고 있던 딴 사람이 왼쪽 걸 집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집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 걸 집었다 그럼 이 사람은 못 마시죠 물을. 이 사람은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 하나 선택을 하기 전에, 선택을 하기 전 상태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좌우대칭이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완벽하게 대칭인데,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좌우대칭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처음 상태가 대칭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칭성이 있는데, 근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그 본래 있던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외부에서 무슨 뭐 공이 날아와 가지고 이걸 막 흐트려 버려서 좌우 대칭이 깨졌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 그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칭성이 깨지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대칭성이 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깨졌다 이래서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본래는 대칭성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건 이제 그릇을 엎어놓은 건데요. 엎어놓고 그 위에다 공을 올려놓았어요. 그 이제 뭐 공이 정확하게 한가운데 있으면 위에 딱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죠. 뭐 약간만 무슨 바람이 불거나 그래도 공이 굴러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위에 정확하게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공은 언젠가는 굴러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굴러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디서 바람이 불었든 간에 아무튼 아주 약간이라도 영향을 주면 이 공이 이제 굴러 떨어지는데 그때 굴러 떨어질 때 이 수많은 방향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벽하게 대칭성이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가능성,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 모든 방향에 동등하다거나 회전 대칭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지는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래 시스템은 대칭성이 있는데 나중에 선택의 과정에서 깨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의 근본 법칙도 본래는 대칭적이지만 나중에 우연히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전자 같은 어떤 입자들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전자니 무슨 양성자니 아무튼 온갖 종류의 그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보이는 이 그림에서 여기 공이 이제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냐면 그 힉스 입자라고 부르는 어떤 기본 입자가 있는데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한가운데 있으면 전자의 질량이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있으면 전자의 질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정도에 해당이 돼요. 여기 길이의 비를 해서 전자가 질량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모든 물질에다가 질량을 주는 입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힉스 입자라고 하는 거를 바로 6월 달에 이제 뭐 다섯 달 정도밖에 안 됐죠. 그때 그 유럽에 있는 어떤 그 큰 연구소 가속기 연구소에서 이제 선이라고 부르는 그 연구소에서 이 힉스 입자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 있는 그 미스터리를 풀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 이런 거에서 전자가 질량을 가지는 것이 이제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지는 그런 한 가지 예예요. 그래서 약간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람의 심장이 왼쪽에 있고 이런 것도 본래 자연의 근본 법칙이 왼쪽과 오른쪽을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이 들어갈 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가운데는 뭐 무슨 뼈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데 그때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미생물에서 이제 무슨 점점점 고등생물로 이제 고등동물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됐던 거죠. 선택해야만 됐는데 바로 그 순간에 왼쪽을 선택한 그런 유전자가 더 우연히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이 심장이 왼쪽에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많은 것도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본래 뭐 대칭성이 좌우 대칭성이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택의 과정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진 사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제 거시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 좌우 대칭성이 어떠냐를 연구를 해봤는데.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주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 중에서 처음부터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는 왼쪽과 오른쪽을 차별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1956년에 지금부터 한 60년, 50년쯤 전에 이제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결론이 좀 이제 복잡하긴 한데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좌우 대칭성이 없어요. 이거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 아무튼 왼쪽 오른쪽이 구별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원자를 만드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그러니까 원자보다 더 작은 수준에서는 좌우대칭성이 없고요. 원자를 만드는 수준으로 되면 원자 수준에서는 좌우대칭성이 다시 복원이 돼요. 복원이 됐다가 그것이 예를 들어 사람을 만들 때가 오면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대칭성이 다시 깨져요. 근데 처음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좌우대칭성이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없는 거고, 그러다가 좌우대칭성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좌우대칭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있는 좌우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거시적으로는 좌우대칭성이 깨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깨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힉스 입자는 전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따로 다른 입자예요. 그러니까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이 우주 전체에 이제 뭐 이렇게 있는 모든 입자들의 질량을 이렇게 하나씩 줘요. 조금씩. 그러니까 전자도 질량을 가지고, 양성자도 약간 질량을 가지고, 뭐 다른 것들도 약간씩 질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힉스 입자는 힉스 입자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그 개별적인 입자예요. 차별하는 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다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거울에 비춘 모습하고 거울에 비추지 않은 실제 모습하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 그 실제 그냥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거하고 그 실험하는 장면을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비교를 하면 아 저건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보통 이렇게 방 안에서 보이는 모습을 거울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면 우리가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 실제 거울에 비친 모습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하는데 그 실험하는 거는 이제 거울에 비치면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돼요. 이게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일단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둘게요. 그러니까 전자가 질량을 가지는 이유가 이제 대칭성이 깨져서 그런 자발적으로 깨져서 그러는 건데 이제 대칭성이 왜 자발적으로 깨지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주 초기에는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아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공이 위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주가 식으면 얘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거든요. 에너지가 작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아까 그 원자보다 작은 수준에서는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애초부터 그 전자가 뭐 질량을 가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질문인데 그러니까 대칭성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좌우대칭성 얘기가 아니고 다른 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이제 다른 얘기예요.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근본적인 대칭성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예를 들면 물질 반물질 대칭성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반물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되짚기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아예 거꾸로 돌리는 거. 전에 그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통계 물리학에서 이제 그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 입자 하나의 수준에서 과거로 가는 거하고 미래로 가는 거하고가 뭐 대칭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내부 대칭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대칭성들이 사실은 이제 그 물리의 근본 법칙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들이 약간씩 깨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대칭성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이 물리 법칙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이 단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현대 물리학의 어떤 기본 법칙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라톤이 말했던 그런 수학적인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려서 이제 뭐 처음부터 그런 걸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사실 우리 우주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다양한 아름다운 대칭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번 단원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잠깐 동안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오래 투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잠깐 동안 음악과 물리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얘기는 누가 한 거냐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물리학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틀림없이 음악가가 되었을 거다. 나는 종종 음악으로 생각을 하고 꿈도 음악으로 꾸고 내 인생도 음악으로 본다. 그리고 인생의 그 즐거움의 대부분을 음악에서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인슈타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우연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제로 물리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끔 예외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나는 뭐 특별히 싫어하는 건 아니고 워낙 게으르기 때문에 이제 음악을
음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는데 음악을 들으려면 무슨 곡인지도 기억을 해야 되고 누가 연주를 했는지 뭐 계속 또 해마 그러니까 그때 업데이트된 음악들을 찾아서 듣고 뭐 이런 거 막 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부지런함이 없거든요. 그냥 들리면 좋아라고 듣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내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물리학자들 무슨 교수님들이니 뭐니 뭐니 아무튼 그 온갖 사람들은 다 음악 광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다음에 그 파인만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 그 학기 초에 잠깐 설명했던 그 물리학자는 심지어는 이제 드럼 전문 연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뭐 이렇게 연주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물리학자라는 소개가 아니라 이제 드럼 연주가라는 소개를 받았죠. 이게 이제 파인만이 가지고 연주했던 뭐 실제 드럼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음악을 본래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음악과 물리학은 사실은 고대부터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피타고라스는 이제 서양 음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만물은 수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도 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계를 이제 수로 간단한 정수의 비로 해석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 옥타브, 낮은 도에서부터 높은 도 이런 게 한 옥타브죠. 한 옥타브가 사실은 그 음의 진동수라고 하는 것이 진동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초에 몇 번이나 진동을 하는가 그거예요. 그것이 1대 2다 이런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낮은 도에 비해서 높은 도는 두 배 더 빠르게 진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다섯 번째 음은 음의 진동수가 그 첫 번째 음에 비해서 2대 3이다 뭐 이런 걸 알아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칠음계라고 하는 그 우리가 도레미파솔레시도라고 하는 그 음계가 음들이 사실은 진동수가 이렇게 간단한 정수의 비로 돼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 원리를 처음으로 이 사람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음악 뭐 이런 거 이제 그 역사를 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기 무슨 피타고라스 음계 뭐 이런 거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정률이라고 해요. 이 순정률은 뭐냐면 각 음 사이의 비가 간단한 정수의 비인 경우, 그러니까 유리수인 거를 우리가 순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예를 1로 시작을 했을 때 각각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이렇게 진동수가 8분의 9, 4분의 5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정수의 비로 그러니까 분수들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다음에 중세에 가면 중세에 이제 7대 과목이라고 해서 수사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7대 과목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두 개로 크게 나눠 가지고 이제 트리비움하고 쿼드리비움으로 나눴었는데 여기에 보면 트리비움에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쿼드리비움에 보면 산수, 음악, 기하학, 천문학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산수와 기하학과 천문학은 다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 여기 음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럼 여기 음악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자연의 이치를 간단한 비율, 간단한 조화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는 수의 조화이고 음악은 소리의 조화이고 기하학은 도형의 조화이고 천문학은 천체의 조화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하나를 합쳐서 이제 쿼드레빙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놓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본래 음악은 사실은 과학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가면 이제 뉴턴 이후에서부터 이제 그 소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물리학적으로 소리를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오면 이제 소리에 대한 이론이 음향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물리학의 한 분야인데 그래서 물리학자들 중에 헬름홀츠나 레일레이나 틴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소리에 대한 기본 이론들이 이제 완전히 확립됐어요. 그래서 음향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현대음향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이때 레일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뭐 Theory of Sound라고 하는 이런 책이 이제 음향학의 아주 고전적인 책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현대에도 이제 음향학이 물리학의 주요 연구 대상인데 예를 들면 여기 보니 베켓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 높이를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인식하는가 하는 이거에 대한 이론으로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물리학자였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 이론이 장소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고든쇼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그 모차르트 효과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태교를 할 때 임신을 해가지고 태교를 할 때 뭐 아이한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머리가 좋아진다 뭐 이런 게 모차르트 효과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를 했고 물론 이게 나중에 뭐 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홀을 설계할 때도 그냥 뭐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내부 장식 잘 뭐 적당히 멋있게 보이도록 하고 이러면 콘서트가 그 음악이 음향이 뭐 잘 전달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음향학적으로 어디에 어떤 식의 장식을 붙이고 안에 그 의자나 무슨 안에 그 벽이나 이런 거에 그 소재를 뭘로 하고 이래야 그 소리가 언제까지 뭐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곳이 없이 골고루 잘 전달이 되고 걔가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살아남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들리는 음악이 그거하고 겹치지 않고 음악을 계속 잘 들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사실은 굉장하게 잘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설계에 실패하면 이제 그 콘서트홀이 이제 뭐 나쁜 콘서트홀이다 이래가지고 뭐 잘 연주를 하지 않게 되고 버리게 되고 혹은 뭐 개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이대 그러니까 그 대강당도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저게 이제 그 처음에 50년대 지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 내부를 이제 바꿨거든요. 약간 바꾸면서 좀 계약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가 사실 왜 차이가 생기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소리가 얼마나 살아남는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 안에 있는 세세한 장식이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현대 이제 그런 그 콘서트홀 같은 걸 이제 설계할 때도 이런 음향학 이론을 잘 살려서 실제로 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서 다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초음파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향학의 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안에 있는 태아를 초음파로 이렇게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초음파의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는 군사 목적으로 이제 초음파를 보내서 뭐 적의 물체를 뭐 인지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와 물리학 사이에는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뭐 지진을 연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물리학이 사는 것들이죠. 근데 그럼 소리라고 하는 건 물리학적으로 뭐냐? 그러면 공기의 진동이 사실은 이제 그 소리거든요. 우리가 그걸 소리로 듣는 건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모형화를 한다면 그러니까 공기가 마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용수철에 이렇게 물체들이 매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옛날에 그 뉴턴 이론을 할 때 그때 그 진자들 진동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으면 거기서 파동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좌우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공기 분자들이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게 반대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리곱슬 같은 것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 주변에 있는 공기들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처럼 공기가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러면 그 전달되는 공기가 결국 사람까지 전달이 되고 그럼 얘가 사람에 있는 고막이 그러니까 얇은 막이잖아요. 그 막을 이렇게 진동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결국 청신경까지 연결돼가지고 사람이 그걸 이제 소리를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속이라고 하는 거 소리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뭐 1초에 340m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항상 340m인 건 아니고요. 이제 소리가 그 공기 그러니까 온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가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0도에서는 이게 331m예요 초속. 근데 이게 1도가 증가할 때마다 0.6m씩 약간씩 이제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그 공기가 좀 더 빠르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증가를 하고 그러다가 상온 이제 20도가 되면 이제 340m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가 진동하는 거를 그 진동하는 모든 소리를 우리가 다 사람이 듣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20Hz에서부터 16,000Hz 이 사이에 있는 것만 사람이 이제 들을 수가 있죠. 귀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가청 진동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빛에서 빛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짧고 그 바깥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뭐 개는 예를 들면 사람보다 훨씬 높은 진동수도 다 들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도 사람이면 누구나 여기에 있는 걸 공통으로 다 듣는 건 아니죠. 이거 뭐 몇 년 전에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봤을 수도 있고요. 그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이 높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6,000Hz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 뭐 10대
이런 때 여기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거고, 점점 나이를 들어가지고 40대, 50대 뭐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 거 못 듣죠. 마늘했지 뭐 이 정도만 돼도 노인들은 못 들어요 잘.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그 교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냐면, 휴대폰에서 그 벨소리를 굉장히 높은 진동수로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은 못 듣고 애들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거, 그런 장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선생님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아직도 그런 사이트들이 아마 있는데, 거기 가보면 나의 생물학적인 귀의 나이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이 진동수별로 이렇게 쭉 해놓고 여기까지 들을 수 있으면 당신의 귀는 몇 살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한 번씩 해보세요.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귀의 그 구체적인 구조를 보면, 뭐 여기 자세하게 뭐 이런 거는 뭐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 나는 다 잊어버렸고. 근데 아무튼 이제 고막, 여기 이제 여기 이 귀에 소리가 전달이 되면 이 고막이 진동을 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쭉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그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 이걸 다시 잘라가지고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결국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걸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 소위 말하는 유모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유모세포가 근데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퍼져 있어요. 이게 퍼져 있어가지고 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그 소위 말하는 장소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유모세포가 이제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진동을 할 때 이쪽 유모세포가 진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쪽 유모세포가 진동을 하기도 해가지고 그 유모세포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유모세포가 진동하는 그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귀로 전달이 되면 이게 높은 소리다 낮은 소리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과정에서 어딘가 약간 이상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청각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럼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이 결국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다음에 악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느냐,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의 제목은 이제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본래 이런 음악이죠. 이건 장영주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잠깐 와가지고 이제 연주했던 건데. 근데 이 지선상의 아리아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듣기로 하고,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본래 이제 이게 바하가 1720년경에 처음 작곡했다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관현악 모음곡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 150년쯤 후에 다른 사람이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이걸 이제 편곡했다고 하죠. 근데 이 편곡을 하면서 이게 이제 바이올린의 가장 낮은 현으로만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보면 본래 그 현이 네 개가 있잖아요. 네 개 중에서 네 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지선상의 아리아는 그 중에서 G 하나만으로 연주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G 하나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럼 소리의 높낮이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진동수, 즉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일단 줄의 굵기, 줄의 길이 이런 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줄의 길이가 기느냐 짧으냐, 그다음에 얼마나 굵으냐, 그다음에 줄을 얼마나 팽팽하게 하느냐, 장력이 그거예요. 팽팽하게 하느냐, 느슨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그 줄의 밀도가 어떠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서로 각각 다른 재질로 이 줄 네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한 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줄의 길이를 변화를 시키죠. 우리가 손으로 짚는 위치가 달라지면 그 줄의 길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줄을 이제 팽팽하게 하느냐 뭐 느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음정을, 미세한 음정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A현의 기본 진동수,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기본 진동수를 이제 440Hz에 맞추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줄의 그 길이를 바꾸고 해가지고 소리를 조절하는 이제 그 원리가 뭐냐, 이제 그런 걸 알아보자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상파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정상파는 이게 정상적인 파다 이런 의미에서 정상파가 아니고 서 있다는 뜻에서 정상파예요. 이건 이걸 스탠딩 웨이브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정상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래 파동이라고 하는 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런 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상파는 뭐냐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 그걸 우리가 정상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얘가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고 있을 뿐이죠. 얘는 뭐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정상파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본래 이게 이제 왼쪽에서 움직이는 파하고 오른쪽에서 움직이는 파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파동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파동이 있는데 이것들이 오다가 지금 계속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오다가 얘네들이 이게 만나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두 개가 섞여 가지고 제자리에서 막 진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드디어 이제 만날 때가 가까워졌고 이게 보세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서로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크게 이게 진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자리에서.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서 오니까 이제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향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얘가 이것이 이제 이쪽에서 오는 거가 계속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또 얘가 이쪽으로 계속 오고 있기 하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늘어나고 또 이쪽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정상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고 나면 다시 이제 정상파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 이게 지금 정상파처럼 정상파인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정상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오는 것이 서로 합쳐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동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줄의 경우에는 어떠냐 그러면 아까 바이올린 현 같이 그런 줄의 경우에는 여기 한 곳이 고정돼 있잖아요. 한 곳이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이쪽에서 다가오면 여기서 반사되는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본 것처럼 왼쪽에서 오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거 두 개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상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반사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냥 고정돼 있으니까 안 움직여야 되니까 반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정상파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반사된 파가 이쪽으로 쭉 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기의 그 바이올린 줄처럼 이렇게 딱 양쪽에 고정돼 있는 거는 파동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기에서는 정상파가 형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상파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여기하고 여기가 고정돼 있으니까 크게 하나가 이렇게 진동하는 이런 파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진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세 부분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진동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상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크게 하나가 진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 진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크게 진동하는 거에 비해서 반으로 잘려가지고 이렇게 진동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사이에 이게 진동수가 두 배가 되는 거라서 이게 바로 음악에서 얘기하는 한 옥타브 위, 한 옥타브가 높은 그런 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